귀엽던데? 귀여워. 동생상이었어. 귀여워. 동생이잖아요. 몇 살? 이제 곽 동생이었어요. 동일 몇 살이야? 곽 씨까지 왔으면 발 먹었는데 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白川 慶翔です。 チームのために全力で投げるんで、 いろいろ指導してください。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。 그러니까 오더다리 오타다리 너무 카메라가 많아서 지금 긴장했잖아. 상황 이상 왔으면 좋겠습니다.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! 아!
일단 점수 많이 내주셔서 던질 수 있게 타자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. 네, 또 점수를 지켜줘서 나갈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는 형들, 선배, 친구들한테 너무 고맙고 너무 좀 흥분됐는데 사실 너무 잘 맞힌 것 같아서 안타 두 개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직구 하나로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고 이제 변화구도 더 많이 갈고 닦아서 더 좋은 피칭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교훈이 나이스 비치. 아, 교훈 내 친구 잘하니까 좋네. 화이팅 하세요. 오늘 좀 어려운 경기 했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잘 막아줘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것 같고 어린 애들이 기량이 많이 올라와서 뿌듯하고 앞으로 더 잘할 거라고 믿고 열심히 형들이 도와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건 기본이고 뭐. 네. 더 많이 쉬도록 열심히 노력해야죠. 선물 하나 줬으면 좋겠어. 선물 주라. 여기 옆에 계시잖아요. 저희 주혁. 일단 아까 저도 홍보팀에서 알려주셔서 처음 알게 됐는데 일단 처음 최초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저한테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더 이번 계기로 더 조금 힘이 돼서 조금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. 지금 이때 팀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노기세가 가장 시그널 되는데요. 그리고 이제 나이가 같은 친구들이 꽤 활약을 많이 해줘가지고 기분 뭐 건발은 아이 그냥 저도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은 경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잘 주세요. 이렇게 다시 올라가야지. 할 수 있다. I can do it. 너의 스포츠비도 화이팅. 가야지. 수술하다 지금 딱이다. 가. 조명이 좋잖아. 가라고 이제. 어제 제가 이제 좀 실수를 하는 바람에 경기 넘어갔었는데 그거에 좀 신경을 썼고 올해 더 오늘 좀 경기를 더 잘하고 싶었습니다. 그래도 후반기 이제 시작하고 지금 두 경기 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좋은 타격감이 이어지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운 좋게 번트 안타가 돼가지고 기분이 좋고 출루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네,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수비에서 여태까지 타고 한 번도 안 왔었는데 그래서 긴장이 더 배로 됐었는데 이제 타고가 오면서 조금씩 이제 긴장이 풀려가지고 앞으로 더 네,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방금 끝나고요? 네, 끝나고 그 배팅 장갑을 수민 선배님이 줘가지고 그거를 이제 쓰고 있는데 수민 선배님이 그 자기 건 줄 알고 챙기려다가 그 제가 받은 거라고 하니까 아 그러냐고 더 준다고 하셨어요. 왜? 나이스 나이스. 저는 조금 잘 치고 싶었는데 볼이 들어와가지고 다음에는 좀 잘 치고 싶습니다. 네. 왜? 미리 보는 거죠, 유튜브. 유튜브 미리 본다고?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경기 소감은 잘 하고 교훈이 많이 쳐주세요. 데뷔 첫 승이 교훈이 아니에요? 데뷔 첫 승. 데뷔 첫 승이래요. 오늘 주인공 저 앞에 있는데 왜? 전 안 찍어도 됩니다. 오랜만에 나가니까 재밌더라고요. 그만큼 긴장도 돼가지고 처음에 좀 긴장했다가 그래도 잘 끝내가지고 이기고 서울 가니까 기분이 좋습니다. 이겨내야죠. 3번인데 다 이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얼떨얼떨합니다. 제가 한 건 없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초반에 올라서서
좀 길게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한 타자 한 타자 집중하다 보면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 타자 한 타자 집중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일단 너무 얼떨떨하고 솔직히 승할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이렇게 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아 그래요? 아니요 그거는 살짝 살짝 연기였습니다. 그러지 않았어요. 울컥하지 않았어요. 제가 아까 인터뷰 때 말을 잘 못했거든요. 팬분들한테 이상한 말 했거든요. 생각이 안 나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야구장 맨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보답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. 네,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